사시관을 쓰신 예수 알로라 부르실 때 세상 길로만 향했네. 두 손 높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어찌하고 이내 죄를 어찌하여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 성령 감사합니다.
정결함만 영원하도록 그의 거처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내 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그새 통남 잠잠하게 되도다 너의 생명 소생해 되는 성령이 마십니다 모든 유신 슬픔 사랑 그의 평안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내 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 속에 거센 통나도 당당하게 내려와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내 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 속에 거센 통나도 정결하게 되도다 생명시대 거쳐흘러서 바른과 독신이 우리의 열매 물을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여 내 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세흘러서 정결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탓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 안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혼란도 잠잠하게 되도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해라는 단어는 부부 사이에도 거기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 사이에 오해라는 단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와 성도 관계에도 오해라는 단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전반에 오해라는 단어는 어느 곳이든지 곳곳에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오해 벽이 생기면 부부 사이에 불신하게 되고 급기야는 부부관계가 분열되어 버립니다. 오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혀 내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왜곡하게 되고 그것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가리켜 오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도 이 오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다섯 가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벽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다섯 가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성경 말씀이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다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제쳐놔 버리고 내 방법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만나주지 않을 뿐더러 기도해도 기도는 수없이 하는데도 하나님 전혀 외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 다 들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어서 하는 말씀이 구하여도 잘못 구한 것은 네 정욕적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 앞에 오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한 사람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소설 속의 픽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조작된 인물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왕 군대 장관 나만은 큰 용사나 한센병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왕 군대 장관 그리고 그는 이름은 나만 그리고 그는 큰 용사 그런데 한센병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제국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한 시대에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아람 제국이 있습니다. 이 아람 제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 요단강 동북쪽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유역 있는 광활한 그 땅 위에 세워진 제국입니다. 이 아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수리아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수도, 중심 도시는 우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람 제국은 군사력도 대단히 발달했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이 아람 제국에서 가장 많이 발달했던 것이 문화 발달입니다. 문화 발달 가운데 가장 발달했던 것은 역사에 보게 되면 언어 발달입니다. 이 언어 발달은 어떤 것이냐면 페니키아라는 알파벳을 그들은 만들어서 중동 전 나라에 보급을 시켰습니다. 아람어를 보급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전 지역의 대표적인 나라마다 아람어를 다 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온 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때도 신약 성경이 보게 되면 아람어로 기록된 내용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두 군데를 소개한다면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 내용 가운데 달리다굼이라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골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그 언덕을 가리켜 골고다라고 말합니다. 이 골고다가 아람어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 중동을 가리켜서 아람 12개국이라고 중동을 대표하는 나라들을 그렇게 가리켜서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람 12개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이 아람 제국이 막강한 그런 군사력과 문화가 발달했냐면 이 아람 제국에서 파생된 이 문화는 거의 중동을 휩쓸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12개 나라를 꼽아보면 레바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어가 발달해서 그 후에 헬라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만들어진 그 동기는 어디서 유래가 되었냐면 아람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시대에 대단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이 나라에 가장 용맹스러운 용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나만입니다. 이 나만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람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은 군사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이 큰 용사라는 이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보냐면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이 나만은 무기를 다루지 못하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전쟁터에 나가면 이 사람이 지휘하고 통솔하는 이 전쟁은 백전백승을 거두었던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의 큰 영웅이었고 용사였습니다. 적국에서 나만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시대가 바로 나만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나만이 입었던
갑옷은 어떤 것이냐면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눈부십니다. 그리고 노트구를 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갑옷으로 휘감았습니다. 쇠붙이로 몸을 둘렀습니다. 태양빛을 받을 때에 이 나만 입고 있는 이 갑옷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그런 빛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옷을 이 나만은 입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부름의 대상이었고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이 나만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 약점은 한센병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큰 용사나 한센병자더라. 오늘 여기 나만을 우리가 언급하면서 이 시대 교회 안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나만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사회 전체가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나만의 그 모습은 화려합니다. 권위적입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썩어서 살점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포장되어 있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가렸습니다. 여기에 그는 큰 용사나 한센병자더라. 이 낫자가 무슨 낫자일까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실상은 그 속을 들여다보니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으나 이 사람은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것 같으나 실상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썩은 속에 이게 딱 뭉글어지고 있는데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도 겉으로는 화려하게 위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속은 늘 슬퍼하고 있습니다. 겉은 괜찮은 것 같으나 속은 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가정을 들여다보면 제3자가 볼 때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막상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문제 투성이입니다. 사회 모든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백방으로 자신을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소녀를 자신의 부인에게 시종들게 했던 노예로 잡아온 이 소녀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국에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이 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은 엘리사라는 종이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것은 하나님 종을 만나러 가는 것은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지금 그는 떠났습니다. 여기서 나만의 다섯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다섯 가지 오해는 나만의 다섯 가지 오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떠나면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나만의 오해가 어떤 오해냐면 어쩌면 이 자리에 우리의 오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 그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을 보게 되면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이상합니까? 몸을 고치러 가는 사람은 나만입니다. 그런데 왕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왕은 권력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왕의 편지를 친서를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 권세 가지고 세상 권력 가지고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고쳐주세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 권력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앞세우고 나옵니다. 세상 권력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오늘 나만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오해였습니다. 왕의 편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하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두 번째 나만의 오해는 어떤 오해였냐면 은 10달란트, 금 6천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엄청난 재물입니다. 이것 들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돈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신의 몸 고치러 나오면서 돈 앞세우고 세상 권력 앞세우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게 되면 성령 사건이 임하고 난 후에 사도들이 능력을 행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후에 은사를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도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성령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자가 성령 받았던 사도들이 은사를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줄 테니 성령을 나도 받게 해달라고, 돈을 줄 테니 성령의 은사를 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성경이 이렇게 증언 합니다.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잘 들으세요. 교회 나오는 것 돈 가지고 구원 받는 것 아닙니다. 돈 자랑하지 마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믿어진다면 나는 죄 씻음 받았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세상에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인정해 주세요.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직분을 사고 팔면 당신은 장사꾼입니다. 믿음을 보고 직분을 줘야 됩니다. 세 번째, 나만의 오해 어떤 것일까요?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게 되면 나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서 엘리사 하나님 종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말들과 병거들이 무엇입니까?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하러 갑니까? 이 사람 자신의 병 고치러 가는 길인데 군대를 왜 끌고 갑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사는 겁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신분을 자랑하려고 그것을 앞세웠습니다. 이것은 전부 어떤 것입니까? 세상 권력 앞세우는 사람, 세상 재물 앞세우는 사람, 세상 신분을 앞세우면서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 이것은 전부 세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서 치료되고 난 후에 열왕기하 5장 15절에는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앞세우고 갔더니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종을 보냈습니다.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고 하인을 보내서 하는 말이 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서 일곱 번 씻으시오. 그리하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11절에 보게 되면 열왕기 5장 11절에 그가 노했습니다. 노했단 말은 원어에 보게 되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최소한 자신이 엘리사 집에 왔을 때에 엘리사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두 손을 싹싹 빌고 어쩌면 무릎을 꿇어서라도 자신을 영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타나진 않고 하찮은 종이 나와서 요단강 물속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하니 이 사람은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자존심 구겼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엘리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하찮은 이 종을 보내서 나한테 이렇게 해?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나만의 오해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존심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봉사하는 분들 보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봉사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만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와서 사람끼리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조직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다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를 왜 나오는가?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데, 내가 주님 만나러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를 시험들게 할지라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똑같은 모습 가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첫째, 고향이 다릅니다. 학교 출신이 다릅니다. 취미가 다릅니다. 혈액형 다릅니다. 성격 다릅니다. 식성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도 똑같은 것도 없습니다. 어디다 맞출 것입니까? 저 사람이 내게 시험들게 하고 말을 그렇게 좀 기분 나쁘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큰 그릇이 된다면 포용할 줄 압니다. 큰 그릇은 작은 것을 다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을 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해 폭을 넓힌다면 저 사람과 나와의 믿음이 다르고 저 사람과 나와의 사고가 다르고 저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 것이고 나는 내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만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자존심을 예수님이 짓밟아버린 이러한 산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가난 여인이 있습니다. 가난 여인이라는 것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 가난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며 말할 때에 마태복음 15장 23절은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뒤에서 여자가 애타게 주님을 찾는데도 주님은 외면하십니다. 한마디도 대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여자를 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 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완전히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웠는지 모를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괴라 그러니. 그런데 이 여자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옳습니다. 나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주님을 가리켜 오히려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개라도 좋으니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신앙이 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가난 여인처럼 자신의 아이를 고치는데 내 자존심 하나 땅바닥에 떨어진다 해서 그것이 무슨 큰일입니까? 아이가 치료된다면, 내 가족이 축복받고 내가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 와서 자존심 좀 땅에 떨어진다 해서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봉사는 자존심 없으면 봉사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이 자존심 찾다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다섯 번째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느냐면 나만의 다섯 가지 오해 중에 다섯 번째 오해는 어떤 것이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그 하인에게 전한 말은 요단강 물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그래야 깨끗하게 되리라 했더니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저 다메섹에는 아바냐와 바르바리라는 강이 있는데 그 물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깨끗지 아니하냐, 그 강물에 내가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고국에 돌아가서 아르바나 바르바리라는 그 강에 들어가면 그 물이 더 깨끗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몸을 씻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순종 안 하면 다 넘어집니다. 내가 세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허락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 한 군데 제가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 부르셨을 때에 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지팡이입니다. 그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사막에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뱀을 보고 피했다고 했습니다. 이 뱀은 대단히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바닥에서 살아가는 이 뱀들은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 독이 다 어디 있냐면 뱀 입에 있습니다. 뱀의 입에 정말 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너 뱀꼬리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너는 지금 네 생각에는 너 생각이란 뱀머리 잡아야 되는 줄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꼬리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왜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길 가게 하십니까? 너 생각 내 생각이 다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나는 시작과 나중 되는 내 하나님이 잤느냐. 너는 지금 한치 앞도 못 보지만 그 길 갔다 너 죽어. 네가 원하는 것은 그 길이 지금 성공하는 길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볼 때는 이 길 가야 된다. 하나님 멀리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세요. 기도하시고 난 뒤에 이루어진 일은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 인도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 권력 자랑하지 말고 그 재물 자랑하지 말고 세 번째는 내 신분, 내 위치, 내 자랑하지 말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네 생각들 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려고 할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나만에게 참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없었다면 나만 평생 병 못 고쳤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만이 데리고 있는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이 이렇게 권유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십시오. 요단강에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말할 때 이 나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다섯 가지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낮에 난생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투구, 갑옷, 황금옷 다 벗어야 합니다. 요단강 물속에 완전히 발가벗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겹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자신이 입고 있던 것을 다 벗깁니다. 위선의 옷이었습니다. 가리고 있었던 가면, 가장했던 것들, 더러운 가리했던 이걸 다 벗었습니다. 벗을 때에 마지막 그의 모습은 썩어버린 그리고 진물이 흐르는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처참한 볼 수 없는 그런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위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포장했습니다. 내 몸을 가렸습니다. 내 생활도 가렸습니다. 남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가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벗어라. 양파 껍질 벗기듯이 너 자신 벗어. 적나라하게 벗어내고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모습은 갑옷이 입은 황금옷이 아닙니다. 가장 추하고 더러운 내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나만이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살과 같이 쉬고 깨끗하여 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요단 강물에서 나왔을 때에 그렇게 도도하고 의기양양하고 교만했던 이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낮춥니다. 이 사람이 왜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자마자 이 사람은 그 고백을 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겼던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요단강 물에서 나왔을 때 열왕기하 5장 15절에 엘리사가 만나줍니다. 이 모습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요단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이야기를 하면 나만이 한센병에 걸린 들었던 병자인데 아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가 치유됐다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줄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결론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치료받았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사건과 예수님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나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요단강 사건을 소개합니다.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게 되면 요단강 물 속에 나만처럼 물에 잠기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냐면 죄를 자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 물 속에 잠깁니다.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자복이란 말은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요단강 물 속에 잠깁니다. 거기에 들어간 이 사람은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님과 내가 합하여 장사된 것이 세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만이 이 한센병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물에 들어간 것은 거기에 죄를 자복하는 자가 세례받는 자리입니다. 육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요단강 물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단강 물은 어떤 의미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사건을 말합니다.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는 내용이 있는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네 가지가 나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 그랬습니다. 이 세례 사건은 그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이미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받은 내 육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속에 내 죄가 수장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나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지금까지 오해했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세상 권력 자랑했고 돈 자랑했고 그리고 세상 내 지위 신분 자랑했고 네 번째는 내 자존심 앞세우고 다섯 번째는 내 생각 앞서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것이 나만의 다섯 가지 오해는 오늘날 우리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처럼 요단강 물 앞에 서서 나의 모든 위선, 나의 모든 가식적인 것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다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배에서 바로 출산하고 태어날 때에 있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태어나듯이 우리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에서 나올 때 성경은 이 나만을 가리켜 어린아이 살과 같이 희고 깨끗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가장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보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성경은 성령 요단강 사건은 성령 사건을 의미한다면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을 받을 때 아 성령 받고 내가 은사 받으면 사업도 잘 되고 세상 하는 일도 잘 되고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세상 일 때문에 오신 것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도 몸에 아픈 분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사업이 어림을 겪을 수 있어요. 전혀 영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분이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성령을 받았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안 됩니까? 성경은 한 번도 성령을 받으면 사업 잘 된다고 말씀한 적 없어요. 육신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유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 증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임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오직 세상 것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생활에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나만의 고백처럼 이제부터는 세상 숨기지 않고 하나님만 숨기겠습니다. 우리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진정한 요단강에서 나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 본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끝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따라가시면서 나만의 다섯 가지 오해를 우리가 버리고 오직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